컨커러스 블레이드에서 가장 큰 대포, 우르반 대포입니다. 이 우르반 거포, 대포는 컨커러스 블레이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. 콘스탄티노플 보위 공격에 쓰인 우르반 거포를 컨커러스 블레이드의 스토리 설정에 맞게 군주의 성으로 공성적 매칭 시 공격 측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.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혹시나 군주의 성이 매칭되면 빨리 달려가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우르반 거포는 우르반 혹은 우르반이라고 불리는 헝가리 기술자가 제작하여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포위 작전에 맞추어 오스만 제국이 투입시켰고 이 거포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에 큰 영향을 주었죠. 당시 우르반 거포 바실리카 대포는 길이 8m, 무게 1.9톤으로 270kg의 대포 아래에 약 1.6kg까지 발사시킬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거대한 무기가 오스만이 사용하기 1년 전 우르반은 동로마 제국의 거포를 제작해주고 그 대가로 높은 봉급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동로마의 콘스탄티노스 11세는 높은 봉급과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. 이에 우르반은 오스만의 메흐메드 2세에게 거포 제작을 제안하여 막대한 자금과 재료를 지원받아 3개월 만에 완성시키게 되었죠. 이렇게 제작된 우르반 대포는 사륜차 30대와 소 60마리, 사람 20명을 동원하여 하루에 4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었고 제장전 시간은 무려 3시간이나 걸려 하루에 7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었는데요. 이마저도 발사 후 생성되는 열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하루에 3번 이상 발사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르반 거포가 한 발 한 발 발사될 때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두께 11m의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부숴버리니 그 가치는 충분하였습니다. 그리고 우르반과 같이 크지는 않지만 오스만은 많은 대포를 준비하였고 이는 성벽이 부서진 콘스탄티노플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었죠. 지금까지 제작된 것 중 가장 크고 강력한 대포입니다. 콘스탄티노플, 군주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우르반 대포입니다.